명성황후의 생가인 감고당을 감싸는 안국 동천길과 대한제국의 역사가 남아있는 정동길, 조선시대 약방거리가 즐비하던 구리갯길까지 서울의 역사와 문화의 발자국이 고스란히 담긴 한양도성 옛길 620곳이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조선 후기의 제작, 현존하는 도성도 중 가장 큰 도성 대지도와 2016년 지적도를 비교 대조해 원형 그대로의 남아있는 길들을 발굴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합의를 중요시했던 조선시대 유교적 원리에 따라 한양천도와 함께 새롭게 만들어진 계획도로는 물길 양편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났던 길들과 서로 섞이면서 점차 복잡한 서울 옛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변화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옛날의 추억을 갖다가 되새길 수 있는 어떤 그걸 갖는다는 것은 변화를 갖다가 그걸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보다는 시대 변화에 따르지만은 얼마나 고전적인 어떤 그런 역사의 그 바탕은 그대로 지탱하는 게 좋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서울시는 옥류 동천길과 삼청 동천길, 안국 동천길 등 방문 가치가 있는 12곳을 선정했습니다. 천년고도 서울의 역사적 결을 이어나갈 서울 옛길 12경 전시는 오는 27일까지 서울시청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